오세라 씨, 잠깐 나 좀 봐요. 저기 의상하고 분장 담당해줄 사람도 정해졌으니까 시간 내서 미팅 한번 해요. 네. 나한테 화난 거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? 오해하지 말아요. 내가 집에다 아이 얘기를 한 건 오빠를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. 알아요. 새언니가 걱정돼서 말씀하셨겠죠. 그래요. 미진이 나한테 친동생이나 마찬가지니까. 매제랑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빨리 해결보기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. 그렇더라도 우리 오빠가 직접 얘기할 수 있게 기다려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여전히 나한테 화가 나 있네. 나가보겠습니다. 네, 차상필입니다. 네, 고모님.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? 응, 와 앉아라. 너 정훈이 본가에도 드나든다고 했지? 그 집안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거 있어? 네?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. 오세란지 그 정훈이 여동생하고 가깝게 지낸다니 집안 얘기도 했을 거 아니야? 지금은 형편이 저래도 예전엔 꽤 부유하게 살았던 집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? 전쟁 때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들었고요. 전 재산을 잃어버려? 네. 저 근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매제한테 직접 들으셔도 될 텐데요. 그건 됐고. 너 회사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? 네?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고 묻어둔 돈 말고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어? 갑자기 그건 왜 선거에 필요하신 돈입니까? 네 능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만들어서 가져와. 필요하면은 럭키 기획도 매각할 수 있어. 고모부님! 알아들었으면 그만 가봐.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? 선거에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? 골치 아프니까 더는 알려고 하지 말고 어서 서둘러. 뭐해? 가보라니까. 회의도 미루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? 정태도 회사에 왔다 갔던데 정태 만나셨어요? 무슨 일이에요, 형? 나중에 얘기하자. 고모부님 선거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? 매젠 뭐 알고 있는 일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? 잘 모르겠습니다. 매제도 모른다면 고모부님께서 왜 럭키객을 매각할 생각까지 하시면서 돈이 필요하신 거지? 네? 정말 아는 거 없어? 네. 고모부님을 돕는 일이라면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돈을 만들어 보겠지만 대구건설에서도 그만한 출혈은 감수해야 하지 않나? 고모부님 일이라면 나보단 매제가 더 앞장서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?